가시맥이라 불리는 플레코종 슈다칸티쿠스 속을 알아봅니다. 슈다칸티쿠스는 가시맥이로도 불립니다. 온몸에 자잘한 가시가 돋아나 있기 때문이죠. 참, 들어가기에 앞서 플레코들은 L넘버로 종을 구분합니다. 참고로 코리도라스는 C넘버로 구분합니다. 대개 슈다종은 최소 20cm 이상으로 중 대형 크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슈다종으로는 안내양 플레코라는 별명을 가진 L144 레오파두스, 안내양의 사촌 L600 레오파두스, 그리고 가장 유명한 L24 세라투스, L25 스칼렛, L97 머스탱, L273 타이타닉 등이 대표적이죠. 대부분 야생 채집에 의존하기 때문에 브리딩이 활발한 소형종에 비해 비싼 편이지만 몇 년 전 국내에서 L600 레오파두스는 인공 번식에 성공하여 보다 저렴해진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식 베이스에 플레코답게 파이팅 기질이 강하지만 비슷한 크기를 함께 사육할 경우 합사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 간간이 몸과 지느러미를 펼쳐서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육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용존 산소량입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여과기가 있더라도 별도의 기포기 등을 통해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가시맥이라는 이름답게 크기가 있는 개체를 맨손으로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슈다종을 잡을 때는 꼭 장갑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플레코, 특히 슈다종은 성장 속도가 극악으로 느립니다. 거의 수조 내에서 안 큰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크게 자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돈을 좀 쓰더라도 마음에 드는 크기의 개체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수조의 수명이 최소 20년 이상으로 길지만 처음 구매한 그 크기에 멈춰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혹 점프를 숨쉬러 올라왔다가 제 힘에 못 이겨 물 밖으로 떨어지는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뚜껑을 사용하거나 수위를 낮춰줍니다. 대부분의 플레코들과 마찬가지로 수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적절한 돌, 유목 등을 사용한 숨을 공간과 수류를 만들어주면 슈다들이 자연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슈다칸티쿠스 플레코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